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야외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들을 위해 장애인용 레저 자전거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는데요. 정유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장애인을 위한 레저용 자전거가 개발됐습니다. 이 자전거를 개발한 건 20대 기계공학과 학생들. 지난해 서울국제발명 전시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받았습니다. 학생들이 장애인용 레저기구 개발에 뛰어든 건 장애인 비만율이 높아졌다는 한 신문기사를 보고 나서였습니다. 뉴스를 통해서 장애인 비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접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전무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 장애인 레저 기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. 제품 제작 과정에서는 같은 학교 안응호 교수의 도움이 컸습니다. 하지 장애가 있는 안 교수는 실제 휠체어 이용자로서 학생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. 휠체어라는 것은 장애인의 그 어떤 그 자기 거의 몸의 일부분이나 같기 때문에 이게 다 사이즈가 틀립니다. 그래서 어떤 건 좀 크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넓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거를 아마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그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자전거는 재활운동에서 자주 쓰이는 노를 젓는 방식으로 상체의 운동량을 늘릴 수 있게 했고 가격을 외국산 자전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. 이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도킹 구조. 장애인이 자전거를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탈 수 있도록 제작된 이 장치는 현재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. 휠체어 이용 시간이 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. 이 자전거가 신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운동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.